윤충희 팀장님과 함께하는 인간관계론 22강입니다. 우리 윤충희 팀장님이 제가 진짜로 너무 감사한 게 이 책을 탄생시키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진짜 정말 칭찬이 아니라 이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되게 리마커블 했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초판을 봐야 되니까 아마존에서 중고로 옛날 책을 시킨 거야. 근데 진짜 책이 중고가 왔는데 역사책이 왔네? 그냥 책 자체가 역사야. 왜? 뭐 인간관계론이 거의 뭐 30몇 년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그 책이 이제 나중에 나온 책이니까 그 찍힌 연도 보니까 1948년이더라고요. 언제 적이야? 70년도 더 된 책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 번역본 오타를 잡아낸 게 아니라 데일 카네기가 잘못 썼던 영어 오타를 잡아서 우리 원서에는 그거를 바로 잡아놨어요. 맞죠? 맞습니다. 진짜로 대단했어요. 제가 그래도 로크미디어 쇼부터 책을 출간을 좀 이제 오래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뭐라 할까? 이거는 집요함이 있어야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그거는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어요. 진짜. 근데 사실 그렇게 집요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감수를 하신 분이 집요함의 끝판왕이시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하길 바랬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마스터피스로 만들고 싶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책을 많이 출간할 거지만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번역본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 스터디언이란 이런 커뮤니티 공동체는 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공부하면서 실천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에 어떤 상징적인 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본도 너무 잘 나왔고 원서도 너무 잘 나왔습니다. 표지도 너무 잘 나왔고 이 정말 이 그립감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열심히 읽어봤잖아요. 네. 열심히 읽어봤으니까 과연 그러면은 데일 카네기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저만의 어떤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희 팀장님은 어떤 해석을 했나 데일 카네기에 대해서. 일단은 약간 어떤 좀 표면적으로 데일 카네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로엘 토머스가 쓴 서문이 있어요. 그거는 꼭 읽어보시면은 데일 카네기가 어떤 어린 시절을 어떤 사람인지 네, 그리고 어떤 강점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야망이 있었고 기회를 어떻게 잡았는지를 로엘 토머스가 서문에 아주 잘 써놨거든요. 근데 이 서문이 다른 출판사에는 없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특히 서문으로 있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하면서 이거를 왜 뺐을까. 그렇죠.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일단 어떤 표피적으로 대충 이런 사람이다 알고 싶으시면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데일 카네기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깊이 들어가면은 솔직히 저는 이 사람 천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그 천재성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깊게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보이는 디테일이거든요. 근데 아 이거는 시대를 초월한 천재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할 정도의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먼저 이제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아까 초판이 이제 언제 나왔냐면 1936년에 그 정도 나왔어요. 네. 맞아. 그때 나왔는데 당시에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가 사이먼 앤 슈스터라는 출판사예요. 어, 그런 것도 알아요? 대단한데? 그 보시면 맨 앞에 이제 출판사가 있거든요. 근데 유명한 출판사예요. 지금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출판사고 그런데 이 책의 중간에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교로의 귀환이라는 책을 데일 카네기가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책을 뭐 추천하는 경우 책에서 많이 보잖아요. 여기까지는 보고 이 책이 좋구나 추천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내용이 이 책을 주변 서점에서 구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어디 어디 주소 포켓북스 출판사로 우편안으로 25센트를 보내시면 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송금하는 거죠. 우편안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책 사는 법도 알려주구나 라고 했다가 살짝 생각해보니까 편집자로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안 넣어주죠. 그렇게. 네. 안 넣어주는데 이게 왜 안 넣어주자면은 이 책을 초판 출판사는 사이먼 앤 슈스터예요. 근데 포켓북스 출판사 책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출판사 편집자가 경쟁사 상품을 홍보하는데 맞아. 그걸 넣어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설령 편집자는 작가 편을 들 수도 있어요. 작가랑 같이 작업을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데스크에서 허락을 해줬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책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편집자랑 넣겠다고 엄청 이건 멱살 잡고 싸웠을 것 같아요. 정말 극소수 있겠죠, 극소수. 엄청 그 작가랑 이렇게. 근데 막 그 정도까지는 없어. 요렇게 돈 보내시면 주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없어. 그러니까 요런 거 추천합니다. 그런 거는 많을 수 있어도 여러분이 구매하기 어렵다면은 구매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분은 이런 의아함이 드는 순간 딱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이게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 초고수라는 증거구나. 왜냐면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제가 어떤 책을 썼어요. 근데 데일 카네기가 그 책을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에 그 책을 실어줬어요. 그러면 너무 고마울 거 아니에요. 너무 고맙고 약간 유명한 사람이 실어줬으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넘어서 아예 내 책을 어떻게 사는지까지 알려준다? 그럼 이거는 고마운 걸 넘어섭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순간 그건 고마운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전략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략적 동업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 다음부터 데일 카네기 책 좋아요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책 사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이 책을 사는 사람은 그 책에서 추천한 책도 살 확률이 높잖아요. 높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데일 카네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책이 그렇게 사는 방법까지 알려줌으로써 어떤 저자를 내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훨씬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와 이건 천재인데? 그러니까 인간관계 천재인데다가 또 다르게 따져보면 마케팅 천재예요. 그 저자도 나름 또 유명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강연장 가서 혹시 추천해 주실 책 있나요? 그러면은 당연히 데일 카네기 책, 뭐 이게 이 책이 나쁘면은 또 추천을 못해요. 근데 책도 좋고 내가 도움도 받았고 그러면 이 책을 추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천재, 마케팅 천재, 와 너무 대단한데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심리 법칙을 활용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호성의 법칙이에요. 이거 박사님도 잘 아시죠? 그렇죠. 상호성 법칙.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거나 물건을 주면은 그걸 받은 사람은 이걸 갚아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요. 이건 내가 이거 언제 갚지? 요거를 잘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이긴 한데 그 부조금하고 축의금 문화. 그렇지, 그렇지. 한 번 받으면 기록 잘 해놔야 돼요. 기록 잘 해놨다가 또 언젠가 이걸 갚아줘야 돼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무덤까지 따라오는 부채다 이거. 맞아, 맞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물론 몇몇 이제 그런 걸 받아도 돌려줄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네, 그런 무딘 사람들, 네. 무딘 사람들. 저는 이제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 그러는데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은 일부일 뿐이고 대부분의 인간은 호의를 받으면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잘 설명했던 책이 설득의 심리학 책이거든요. 근데 이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심리학계에 언제 등장을 했느냐. 1960년대에 등장했어요. 이책 나온 다음에. 그렇죠. 이 책이 처음 쓰여진 게 36년이니까 거의 30년 뒤에서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놀라는 거예요. 아니 데일 카네기는 이런 게 어떤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기도 전에 이미 상호성의 법칙을 체득하고 있었고 그거를 본인이 책을 쓰는데 비즈니스를 하는데 활용을 한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이거?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한 천재였다.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읽다 보면은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이게 읽다 보면은 이거 다른 책에서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다른 책에서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보는 책들은 옛날 책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나온 뭐 사회과학 서적이나 심리학 서적에서 봤던 내용이 이미 100년 전에 쓴 책에 다 들어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겸손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계속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이거 인간관계론에 있던 얘기인데? 맞지, 맞지. 인간관계론에도 있던 맞죠, 얘기인데? 맞죠, 맞죠. 근데 겸손의 힘? 그럼 아직 출간이 안 된 책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책이라 21세기에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도 데일 카네기는 거기서 나온 통찰이 이미 담겨 있었다. 저도 그 책 읽으면서 이거 인간 거기에는 좀 약간 추상적으로 설명한다면은 인간관계로는 그 강론이 정말 잘 써져 있다. 그 생각 했었어요. 저도 똑같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번역 작업을 할 때 정말 토시도 하나 안 빼뜨리고 다 담아냈거든요. 그 말씀하신 서문도 담아냈죠. 그 다음에 도서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담아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사실 다른 출판사에서는 이 도서 추천 이 내용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저는 근데 안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책이 없으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그게 걱정이었어요. 저는 이제 넣는데 이게 책이 없고 이 출판사가 지금 그 주소에 있을지도 모르겠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넣어도 되나? 걱정이 돼가지고 밑에 주석도 달아놨어요. 달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현재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고 문구도 제가 달아놓을 정도 걱정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출판사에서는 그걸 안 달죠. 왜냐면 그냥 도서 추천만 하는 내용이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것에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를
캐치를 해주신 분이 감수를 해주신 신용 박사님이 이런 데 이런 마케팅과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디테일이 있다. 저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아, 이거 하면서 이거는 전혀 생각도 없었던 건데 지금 막 생각난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저랑 고 대표님이랑 같이 찍을 때도 그랬고 저 혼자 찍을 때도 그랬고 이 책은 기본적으로 소설이 아니에요. 논픽션. 사례가 많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논픽션이고 논픽션은 계속 이렇게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더 발전시킨 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이론이 깨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충희 팀장님이랑 이래서 찍어서 좋은 건데 충희 팀장님이랑 깊게 대화를 하면서 뭔가 갑자기 불현듯이 올라왔냐. 여기에 우리가 그거를 추천 도서 목록을 다 그대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몇, 한 수십 권 될 거예요. 막 100권 넘으려나. 아무튼 꽤 많은데 그 추천 도서가 그 책 중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읽는 책 단 한 권도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안 읽을 거예요. 뭐요? 데일 카네기가 나름 좋다고 그래도 그 책 추천해 준 거였는데 자기 책은 살아남았지만 그 책들은 다 논픽션, 거의 다 논픽션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의 약 100여 년 전에 나온 책이 이렇게 살아남는다는 거는 이게 보통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그게 이 100년 전에 거의 사실상 100년 전에 써진 책이 지금 와서 검증된 어떤 사회학 측면으로 검증된 어떤 수많은 인지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의 원리를 담고 있다? 정말 좋죠. 정말 좋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번역본이랑 원서 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도 또 제가 인간관계론 특강에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제가 혼자 찍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대전제가 정말 중요한데 그걸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냥 좀 나 자신을 판단했을 때 나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었어. 심지어 난 나쁜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그걸 계속 자책하면서 그걸 한탄하면서 그냥 끝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충희 팀장님도 우리 회사 와서 정말 여러 번 바뀌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내가 가장 적은 노력을 투입하면서 가장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좋은 책을 읽는 거예요. 좋은 책. 그래서 이 책은 저희 지금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 식구들이 많이 봐요. 저희가 책을 그렇게 많이 출간을 하는데 왜냐면 그걸 저희가 강압하진 않거든요. 독서하라고. 그건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은 자기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발전 안 하는 건 결국 자기 손해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걸 우리가 딱히 뭐 이렇게 이거 읽으세요, 이거 읽으세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의장으로서 회사 차원에서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는 퓨처셀프 정도?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로크미디어 책은 이제 폴리메스 정도? 인재상이니까. 그건 우리 인재상이니까 저는 당연히 읽었으면 좋겠는데, 뭐 인간관계로 났다고 야, 막 너희 다 인간관계로 읽어.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충희 팀장이나 최효 팀장이나 우리 승호 팀장은 팀장은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니까 본인한테 연결된 접점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뛰어냐에 따라서 그 유기적 조직의 효율이라는 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더급들은 우리 회사에도 필독서로 꼭 읽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그냥 읽고 싶은 사람만 읽는 건데 회사에서도 이 인간관계론을 지금 읽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만큼 훌륭한 책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충희 팀장님께서 데일 카네기는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제가 정리하면 그냥 시대를 초월한 천재였다. 맞습니다. 아, 저는 그런 거에서 왜냐면 IQ는 여러분 우리 충희 팀장님이 IQ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연대 뭐 무슨 과 나왔죠 그랬죠? 머리가 커서 연대 신소재 과 나왔다 그랬나요? 예, 신소재 공학과 나왔어요. 연대 공대생. 어우, 수재예요, 수재. 그래서 그거 하고 옛날에 그래도 글도 잘 쓰고 그래서 그 IQ가 높은 편인데 여기서 조금 이제 칭찬 많이 했으니까 조금 좀 까내리면은 다른 IQ가 낮았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왜? 인간관계론적인 이런 어떤 인텔리전스한 측면이 아니라 릴레이션, IQ라 그러면 되나? 아무튼 좀 릴레이션십,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본인이 힘든 게 많았어요. 나는 이게 진심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나랑 이런 게 자꾸 충돌이 생길까? 그거가 좀 극적으로 바뀐 사례가 우리 충희 팀장님이어서 옆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건 어떤 환경에 있건 뭐 어떤 목적을 갖고 있건 간에 여러분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뇌가 바뀌기 때문에 사람은 무조건 바뀔 수가 있고 이거는 제가 앞으로 100번 인간관계론 특강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100번, 1000번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될 얘기가 뭐다? 바뀌는 게 여러분 결국 긍정적으로 바뀌면 그거를 다른 말로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다 발전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인간관계론 이 원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 근데 박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약간 소름이 돋는 게 이 책에 데일 카네기가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제안 이러고 나온 게 있잖아요 앞에 거기에 맨 처음에 나온 게 딱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책으로 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어야지 아 맞네 맞네 기억나네 그쵸 그래서 그래야지 이 책이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런 말도 했어요 그거가 있는 사람은 솔직히 이 책 거의 안 봐도 된다 그냥 그것만 알고 살아도 내가 변할 수 있고 긍정적이 될 수 있다는 것만 믿고 살면은 자연스럽게 좋게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말할 정도로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 읽으시고 변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변한 사람이라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많이 변했어요 변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속는 셈치고 한번 진짜 실천해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서가 저희가 영어독립 서비 유튜브에 저희가 무료 오디오북이 있거든요 무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럼 또 오디오북 듣는만 게 또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글 버전 오디오북은 없지만 무료가 없지만 영어는 저희가 정말 돈을 많이 써서 오디오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영어를 이거 원서를 읽고 그 오디오북을 틈틈이 들으면 너무 내 인생도 바뀌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언제나 강조했던 것처럼 원서 읽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걸 좀 쉽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이버에서 영어 독립 단어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링크로 영어 독립 단어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레마타이제이션 표제어 추출로 4,000개 우선순위를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 우선순위 베이스로 한 단어 한 단어 외우시고 책을 보시면은 원서가 그렇게 만만해질 수가 있나라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강도 너무 재밌고 알차게 찍었고 저희는 23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We'll be right back.